안녕하십니까. 차량 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그 YF 소나타가 엔진이 떨린다, 또는 시동을 걸어놓으면 덜덜덜 한다, 또 그랬다 안 그랬다 한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그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작은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물병을 내가 간단하게 그냥 올려놨어요. 지금 엔진이 부들부들 떠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엔진이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걸 우리말로 이거 구조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체크 방법으로 먼저 가장 기초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탄가스입니다. 부탄가스로 자동차 점검을 한번 해보고, 또 그 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조현상 여기 한번 비춰봐 주세요. 자, 가스를 어쩝니까? 가스를 내가 지금 현재 많이 넣으니까 엔진 시동이 꺼져버리죠.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스를 이제 적당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쩝니까? 부조현상이 사라졌죠? 예.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여보겠습니다. 부조현상이 사라지죠? 예. 또, 더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많이 넣을게 꺼져버리죠?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차는 흡기다기관에 아마 개스켓이 나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흡기다기관에 개스켓을 누설을 또 이게 부탄가스로 한번 그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동 걸어주세요. 자, 이거는 그냥 일반 부동액이 아니고 물입니다. 수돗물인데 이걸 가지고 또 흡기다기관에서 어디서 진공이 누설이 되는가 한번 또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춰주세요. 자, 4번 물 살짝 부숴봅니다. 자, 4번 이상 없습니다. 자, 소리 나죠? 예, 물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리 나죠? 자, 이와 같이, 물로써 또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물을 다량으로 붓지는 마십시오. 우리 정비사님들이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가진단으로 혹시나 내 차가 떨린다, 구조현상이 나온다, 이럴 때 혹시 점화플럭을 교체를 했다, 또는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를 교체했는데도 잡히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흡기다기관에 공기가 누설되는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특이한 부분이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차가 지금 현재 흡기다기관이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실린더 헤드도 알루미늄 실린더 헤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흡기 다기관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팽창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금속이 늘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열팽창 개수라 그래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났을 때 열팽창 개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가스켓이 중간에 있는데, 그 중간에 가스켓이 열이 났다 또는 열이 식었다 할 때 약간씩 비비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시간이 이렇게 가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가스켓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흡기다기관이 알루미늄으로 된 차량들은 꼭 이런 검사를 한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비를 해서 한번 그 정상적으로 구조가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흡기 다기관을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십시오.
아까 이 부분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파손됐습니다. 이게 흡기 다기관과 실린더 헤드를 연결해 주는데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가 가스켓이 들어갑니다. 이런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손상이 돼서 공기가 도둑 공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공기가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지금 그 먼지가 묻었죠? 저 살살 긁어볼게요. 먼지가 묻어서 들어가는 상태가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이 여기가 공기가 누설돼서, 흡입 공기가 누설이 돼서 2번 실린더가 부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흡입 그 매니폴드 가스켓을 교체를 해가지고 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흡기 다기관에 가스켓을 흡기 다기관의 가스켓을 이제 교체를 하고 정상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그 부조 현상이 일어나는가 실험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자, 시동 걸어 주세요. 자, 그 엔진을 정상 조립해 가지고 지금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진짜 부조 현상이 또 나온가, 흡기 다기관 쪽에 누설이 되는가, 물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자, 흡기 누설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자, 엔진도 상당히 정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휘발유 차량, LPG 차량, 특히 오토사이클 기관에서 이런 현상이 드물게 일어납니다. 디젤 기관은 흡기 다기관에 가스켓이 나가도 이렇게 부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솔린 차량이나 LPG 차량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 정비사님들도 혹시나 그 자동차가 또 점검 과정에서 인젝터를 할지 점화 플러그를 할지 또는 압축 압력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런 부조 현상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참고로 하셨다가 혹시나 WD-40이랄지 또는 부탄가스랄지 또는 그런 것도 없으면 물로 이렇게 흡기 다기관의 누설 시험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